나만 쓰레기야 나만. 거지 같네요. 자, 제가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이 한강에 나와 있습니다. 야, 이 차구나. BMW 530i랑 벤츠 2350 AMG 라인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아, 서로 이제 자기네 차가 더 낫다 이런 얘기들 하셔서, 그러면은 한번 진짜 제대로 붙어보자,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두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멋있는데요. 오, 저만 찍는 거 아니었나요 오늘? 두 분을 각각 소개했습니다. 저는 얘 나올 줄 알았으면 안 나왔을 텐데. 아, 어쨌든 반가워 친구야. 안녕하십니까, 벤츠 임상훈 과장입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뭐 차가 두 대가 온 거 보니 뭔가 좀 비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진짜 한번 싸우시라고. 예. 아니 뭐 서로 뭐 영상에서 말로만 그러지 말고. 안녕하세요, 수원 BMW 전시장에 근무하고 있는 최명욱 대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일단 인상으로는 대리님이 좀 더 이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구독자분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네네. 예, 둘이 맨날 말로만 싸우니까. 그래서 진짜로 자, 준비. 자, 근데 이 두 차가 라이벌이잖아요. BM 딜러가, 네, 본 벤츠. 벤츠가 굉장히 좀 디자인에서 되게 만족도가 높다라고 생각했는데, 전면 헤드라이트 부분도 약간 유선형이 좀 많이 들어갔고, 네, 그리고 그릴 부분도 환공포증인가요? 아, 환공포증. 네,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오. 아, 이 엠블럼이 좀 애라네요. 왜냐면 저는 이게 입체감이 있어서 튀어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아, 그거 문방구 가면 판대요, 스티커. 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예, 시트지로 붙여놓은 듯한 느낌. 예. 페이스리프트 돼서 그 이전 모델보다는 강인함, 예, 난 벤츠야 이런 느낌이 좀 많이 사그라든 것 같아요. 여성 고객들에게만 차를 좀 팔겠다. 아, 좀 그런 느낌이 좀 강하네요. 어때요? BM 디자인 어때요? 5시리즈 디자인? 오, 이거 앞모습 바뀌었네요. 네, 이게 지금 페이스리프트가 된 거죠? 네. 사실 나무랄 데가 없는 차인데 제가 이거를 욕을 해야 되나요? 또 착한 척 혼자 선풀 받으려고. 나무랄 데가 없어요 이거. 네? 나만 쓰레기야 나만. 또 객관적인 얘기는 해도 될까요? 솔직히 전면은 BM이 좀 난 것 같아요. 뭔가 좀 정돈되고 강렬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 벤츠 왜 이렇게 요즘 기가 많이 죽었죠? 영상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보시면 좀 멋있는 느낌이라 그러면, 네, 굉장히 깔끔하고 잘 정돈된, 뭔가 세련된 이미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멋있어서 럭셔리해 보이지만 이쁘니까 럭셔리해 보이는 뭐 이런 차이. 정말 이쁩니다. 실제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딱 이거 봤을 때 뭐가 더 이쁩니까? 둘 다 4기통이죠? 네, 네. 아주 그냥 도찐개찐끼리 싸우고 있네요. 그래서 6기통도 아니고. 차 가격이 어떻게 되죠? 2350 포메틱 AMG 같은 경우는 8,880만원입니다 530i는요? 530i 제가 가지고 온 모델은 M스포츠 모델인데요. 네, 이거는 7,620만원입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엑시드라이브 4륜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금액이 한 350만원 정도 올라가요. 그럼 7,900만원 정도? 그럼, 예, 두 개가 대략 900만원 차이네요? 벤츠가 900만원 더 비싼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럼요. 벤츠니까. 아, 벤츠니까? 아, 지겨워. 벤츠니까 진짜. 요즘에 이제 너무 벤츠라는 걸로 너무 가격이 너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뜯어보면 좋은 점들이 많아요. 소재나 마감 좋은 것들을 많이 썼고, 우리가 차를 10년씩 안 타니까, 보통 한 4, 5년 타시면 교체하니까 그때 이제 정리되는 가격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 저희는 소재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BMW는 벤츠 대비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죠. 옵션도 풍부합니다. 전체적인 차의 유행성이나 소재는 제가 봤을 때 BMW가 좋으면 좋았지 안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어때요? 소재 더 좋다는데? BM 계셨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마감됐느냐? 아, 플라스틱. 나무로 마감되었느냐? 뭐 이런. 아, 이따 실내 대기 한번 펼쳐보자. 이게 이제 530i의 옆모습. 잘 빠졌네요 되게. 캐릭터 라인도 굉장히 선명하고, 네, 옆선에서 봤을 때도 19인치의 휠, M스포츠 브레이크, 에어브리더, 뭐 이러한 현상들이 차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은 지금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원래 늘 보던 모습이라서 원래 이뻤어가지고. 구간이 명간이라고 너무 이렇게 급작하게 바뀌면은 사실상 뭐 현대기아랑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100년 전통의 BMW, 뭐 디자인은 한결같죠. 과장님, 네, 벤츠는 몇 년 전통이에요? 저희요? 네. 137년? 137년이요? 네, 138년. 왜냐면 1986년도 세계 최초의 자동차를 만든 브랜드가 벤츠거든요. 1986년도면 저 태어나고 다음 년도인데요? 1886 아니에요? 1886년도. 아, 아까 네. 1986이라고 해서. 바보네, 바보. 일단은 BMW는 항공기 엔진을 만든 회사예요. 네.
근데 저희는 처음부터 자동차로 시작했어요. 아. 그게 1886년이에요. 자, 이제 벤츠 옆모습. 하, 와, 홍보 제대로 하시네. 트레이님, 이런 걸 하셨어야죠. 이거 자연 간접 홍보. 저 스티커 갖춰와서라도. 저희 격떨어져서 저런 거 잘 안 합니다. 아, 요 휠은 마음에 들어요. 이거 마차휠. S에도 들어가고, 그죠? 고성능에 네, 다 들어가는 네. 요 마차휠. 요거 있으면은, 아, 벤츠에서 좀 상위 클래스 차다. 차를 모르는 사람들도 요 휠이랑 다른 휠이랑 비교하면, 휠은 차량 인상을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모르겠는데. 거기 때문에, 다른 휠을 한번 보세요. 그럼 제 거 한번 볼까요? 이야, 이야, 포르쉐인 줄 알았네. 이야. 5 시리즈 휠도 한번 보세요. 요건 5 시리즈 휠. 야, 상대가 되냐? 굉장히 난해하지 않습니까? 아, 이거 살짝 그 폭모양이구나. 조인성을 보고 너는 못생겼어라고 얘기한 거가 같은. 휠은 솔직히 박빙이다. 이거는 구독자들이 한번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좀 칭찬해 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네. 휠은 그냥 못생겼어요. 아. 근데 안에 있는 이제 브레이크 캘리퍼 네. 도색이 돼 있잖아요. 아, 저 스모프 요런 색깔? 요런 부분은 좀 잘하지 않았나. 근데 너는 숲을 봐야지 나무만 보는 거야 지금. 자, 이제 대망의 뒷모습. 뭐 사문이가 뭐 할 말이 없겠네요. 뒷모습은 저도 살짝 동의합니다. 네. 과장님도 5시리즈 한번 꽈주세요. 일단은 저녁에 봐서 이 라이트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근데 왜 데이라이트가 왜 없어 뒤에 테일램프에? 후미등. 그러니까 후미등이 왜 낮에도 약간 이렇게 좀 발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야? 원가 절감인가? 원가 절감이 아니라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지. 틀어줄게. 기다려봐. 거봐. 키니까 다르잖아. 도롱뇽 껍질 같은 약간 그런 표피의 느낌이 좀 있네요. 깔치 느낌이다. 깔치. 아, 은깔치. 은깔치. 거기에 비해서 저. 예. 야, 이 입체감. 요런 거 좀 옛날 거예요, 사실은.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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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 거. 이게 옛날 느낌이라고? 그리고 저희 차는 낮저 밤이에요. 밤에 봐야 훨씬 더 이뻐요. 자, 제가 뒷자리를 한번 좀 타보도록 할게요. 근데 타기 전에 아까 뭐 소재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 가죽 소재가 뭐야 이게 지금? 천연 가죽. 아, 맨날 그때도 막 어려운 용어 막 쓰더니 가죽. 아니 900만 원이 비싸서 소재 자체를 비싼 걸 썼다라고 하는데 저희 거를 보면 나파 가죽이거든요. 아, 진짜요? 예. 근데 이건 900만 원 비싼 천연 가죽? 굳이 저희는 급을 나누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습니까? 대리 한번 타보세요. 예, 한번 타볼게요. 뭐, 타기는 싫은데 이건 좀 깔깔인 만지는 느낌이고. 아, 시트가. 예, 일단 한번 타보겠습니다. 예. 아. 이게 과장님이 그동안 칭찬을 엄청 했거든요. 뒷자리 너무 넓고 편하다고. 지금 편안함을 지금 느끼고 있는 표정을 보세요. 근데 욕해도 돼요? 애써 부인하는 겁니다. 뒷좌석이 저희 거보다는 오히려 더 세워져 있어요. 뭐 조금 더 여유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에 좀 이제 무릎이 좀 다리가 긴 사람들 이제 네. 이렇게 좀 넣을 수 있는 거는 좀 잘해 놓은 것 같고. 다행이네요. 병원에서 다리가 네. 짧아서. 좋은 부분을 사실 찾기는 쉽지 않다. 5 시리즈 공격하러 가볼까요? 저는 앉기 싫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악플이 달릴 거기 때문에. 자, 대망의 5 시리즈 나파 가죽을 한번 좀 보러 가시죠. 이게 이제 5 시리즈의 나파 가죽. 아, 훌륭하죠? 저는 이제 키가 큰 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평균 176입니다. 아, 좀 속여서요? 아니요, 그냥 리얼. 앉지 않아도 느낌을 알아요. 앉으면 이렇게 됩니다. 어우씨. 어? 오, 이거 진짜 좋아요. 병원가 나 좀 꺼내줘. 나 좀 꺼내줘. 제가 봤을 네네. 때는 솔직히 E클래스나 O시리즈나 뒷좌석 완전 도찐개찐 아닌가. 뭐 가죽 자꾸 얘기하는데 나파 가죽이 좋긴 좋은데 이제 오래되면 이렇게 주름이 남아요. 이런 게 좀 단점이에요. 제가 드디어 칭찬할 부분을 몇 군데 찾았는데요. 이런 부분 마감 상태가 굉장히 좋다는 게 지금 요것도 이제 다코다 가죽으로 마감이 된 거예요. 저는 이제 딱 보면 뭐가 다코다인지 뭐가 이제 나파인지 알 수 있는데 요건 다코다 가죽으로 이제 마감이 돼서 참 마감이 참 깔끔하게 잘 됐다. 그리고 요런 부분도 마감 처리를 해놓은 게 조금 칭찬할 만하네요. 야, 너 내려와봐. 잠깐만. 제가 먼저 벤츠를 타서 제가 이렇게 갈 줄 몰랐죠. 아니요 마감이나 이런 거를 보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생각 없이 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아요 벤츠를.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앉아볼게요. 제가 다시 한번 앉아보는데, 야, 머리 다는 건 매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아니, 아, 이거 위험하다. 여기, 그 옷걸이 저기 있는 거 좀 위험하고. 상훈이가 저희 차에서 칭찬했었던 이런 마감 소재 부분이 확실히 여기서 좀 차이가 나네요. 이쪽이 굉장히 좀 좁아진다. 근데 저 여기 있으면 계속 욕할 것 같은데? 벤츠 직원분들이 손님인 척 와서 악플 좀 많이 다시는 것 같아요 요즘 제 영상에. 네. 더 이상 뭐 앉을 건 없고 여기도 레그룸 자체가 헤드룸 자체가 좁은 건 매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저희 게 넓은 것 같아요. 아니, 허리를 뒷자리도 5시리즈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참 애쓰네요. 네. 애써. 자, 이게 이제 페이스리프트 된
벤츠 E350 AMG 라인 실내입니다. 딜러님 이거 어때요? 저는 그냥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말이 필요 없어요. 대리님 어때요? 시안성이나 크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뭐 생소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차면서 좀 느꼈는데 이런 엔터테인먼트의 화면이 되게 옛날 PDA 스마트폰 초창기 모델에서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디자인이네요. 볼 수 있는 시안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디지털로 좀 변경이 됐는데 송풍구도 이제는 이렇게 가로 형태로 다 나오게 됐네요. 패들 시프트라든지 아, 기아 레버가 이제 이쪽에 위치함으로써 여기에 좀 공간감이 있다. 안쪽에 있는 무선 충전 트레이도 있고 컵홀더도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근데 사실상 여기로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공간감이 좀 좁네요. 닫으면, 아 맞아 벤츠도 수납 공간이 좀 적더라고요. 네 그래서 닫게 되면 저희는 여기가 좀 평평해서 이 위에다가도 짐을 올릴 수 있게 되었는데 아. 이렇게 쭉 사선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수납함을 닫으면은 더 이상 이 위쪽에다 수납을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라는 게 좀 아쉽고 말이 많았던 비상등 버튼은 그래도 뭐 그나마 또 찾기는 쉽네요. 여기에 있으니까 근데 여기를 왜 비우나 차라리 여기다 놓지? 원래 거기 시계 있었잖아요. 아 여기 시계 온도 조절이 아 이렇게 나오고 이제 송풍 방향 아 좀 직관적이진 않네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어느 정도 벤츠 오너들이 좀 익숙해졌을 때는 그때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처음 사용하는 저로서는 사실상 저희처럼 로타리 방식이나 터치형이나 버티형 방식이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 이게 온도를 급격하게 올릴 때는 아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난 지금 너무 추워. 근데 온도를 올려야 돼. 따다다다다다다 올려. 아, 이런 거는 사실상 조금 직관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벤츠랑 비교가 되는 딱 BM 실내 전혀 다른 디자인이네요. 어때요? 지긋지긋하죠? 일단은 이 디자인 자체가 이바디 때부터 이 디자인이었어요. 좀 BMW에서는 좀 고유한 디자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약간은 오래된 느낌을 주는 부분. 이 핸들 부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지금 보시는 이 핸들이 이제 BMW에서 얘기하는 M 핸들. 핸들 그립감도 좋고 여기 지금 엄지 거는 부분도 있고 패들 시프트 위치도 적당하고 굉장히 좋아요. 뭐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모습을 보면 또 진짜 정말 안 바뀌었어요. 이 클라스의 압승입니다. 네. 상훈아 이게 디자인은 어차피 뭐 개인 선호도에 대한 호불호가 강하니까 우리 시원하게 주행으로 한번 보자. 제가 보니까 서로 지금 이미지만 깎이고 있어요. 서로 서로 안 좋은 점만 얘기해서. 마력은 제가 이 클래스가 더 높죠? 299마력입니다. 와 거의 300마력이네. BMW는 승차감보다는 이제 성능 위주의 차량이고 벤츠는 이제 안락한 세단이니까 네. 사실은 차이 비교 자체가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당연히 더 좋으니까. 맨 먼저 E350 AMG 라인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갔고 한 290마력대 BMW 딜러가 타보는 이 벤츠의 느낌 얼마나 깔 것인가. 주행 느낌은 어때요? 고속 주행을 해보진 않았는데 네. 이 순간적인 악셀링에서 들어오는 반응이 조금 늦네요. 템포가 아 맞아요. 예. 벤츠 특유의 느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우웅 하고 쑥 빨려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밟으면 아 그쵸. 네.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더라고요. 이거를요? 여기서 반박할 점이 뭐냐면 이 차량은 EQ 부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EQ 부스트가 들어가 있어서 터보렉이 없습니다. 터보렉이 없다고 이게요? 이 반박자 느린 게 살짝 터보렉 느낌이랑 이게 터보렉 아니야? 자체렉과 터보렉은 다른 거죠. 저 새끼가 저렇게 능그럽다니. 아니 컴퓨터 이게 오토홀드가 깊숙이 한번 밟아야 되나요? 네, 더 꾹 밟아요. 이렇게 꾹. 네. 그러면은 앞에 딱 걸려요. 아주 거지 같네요. 종아리 있는 부분이 이 왼쪽에는 컵홀더 있는 부분, 오른쪽에는 여기를 뭐라고 하죠? 이쪽에 이게 뭐가 좀 튀어나와 있어서 제 종아리를 눌러요. 쩍벌하고 운전할 수가 없게 되어 있네요, 구조가. 아. 내가 이 클래스를 살 수 있을 만큼 나를 좀 설득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 아, 그거 알죠? 근데 과장님 BM 타고 다니는 거. 사실 이 계기판의 디스플레이를 바꿀 수 있거나 내가 커스텀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이거는 좀 탐나네요. 네. 일단 오토홀드를 잡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깊게 두 번 깊숙이 놓아야 되는 거는 사실 조금 불편하지만 반면에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악셀링을 해서 오토홀드를 풀고 차가 출발하는 데 있어서는 이질감이 전혀 없네요. 요거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뒤에 웃으시는 거 봐. 좋아가지고. 네. 자, 스포츠의 느낌. 네, 스포츠의 느낌. 쭉 밟아보시고. 오, 어때요? 299마력. 300마력에서 1마력 모자른.
아, 이게 사람을 되게 착각을 일으키게 하네요. 이게 지금 RPM 진동수가 막 소음이 올라오면서 네. 오! 드디어 스포츠 모드야! 하지만 그냥 BMW의 노멀 정도 되는 아. 밖에는 지금 느낌을 못 받겠어요. 사실 정말로 BMW의 딜러가 느끼는 네. 이 클래스의 장점, 주행감은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 아. 반응 속도가 늦는 거 말고는 네. 이제 변속되는 타이밍의 그런 좀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고속 주행으로 쭉 밟았을 때 가속을 해주는 느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토홀드에서 주행할 때 악셀링을 밟았을 때 이질감 없이 그냥 부드럽게 나가는 느낌. 하지만 이 계기판에 뭐 디스플레이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좋아요. 일단 좀 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제가 소비자라면 좀 새로운 느낌. 아, 새로운 느낌의 인테리어. 비엔만 봤으니까. 네. 비엔과는 좀 다른 좀 조용한 주행. 자, 대리님이 이제 원하는 순간. 단점. 네, 일단은 이 인테리어 디자인 자체가 처음엔 새로웠고, 제가 잠깐 몰아보면서 어느 정도 좀 눈에 익으니까 네. 사실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금액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똑같은 등급에 비슷한 느낌의 차량을 선택하는데 900만 원이 더 비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찾아볼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이 단점, 이 렉. 이 렉이 네. 정말 너무너무 싫어요. 차량 가격이 지금 8천 얼마라고 했잖아요. 네, 거의 8천 후반대. 네. 그러면 이쁘고 멋있고 주행감이 소프트해서 뭐 고급스러워 다 좋다 이거예요. 가고 쓰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기에서는 100%까지는 아니되지만 어느 정도 운전자가 느끼지 못할 만큼의 좀 안정성을 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엑셀링에 대한 이 느낌이 뭐 화장실 가서 안 닦고 나오는 느낌? 자, 우리 이제 벤츠 임 과장님이 또 타보는 우리 BMW 530i M패키지. 일단은 제가 이제 530i라는 차량은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차량이에요. 네네. 네, 굉장히 승차감도 좋고 제가 좀 갖고 싶었던 차 중에 하나예요. 2000cc 4기통 엔진이 이 정도의 이제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처음 알게 해준 차. 그래서 이 차가 굉장히 벤츠보다는 빠릿빠릿한 건 맞아요. 아니, 확실히 이거는 조수석만 타도 키 나가는 느낌이 다르네. 저는 이제 운전하는 스타일이 어쩔 땐 BMW랑 잘 맞고, 시간에 쫓기거나 바쁘게 어디 이동해야 될 때가 많아요. 네. 그럴 때는 정말 BMW라는 차량이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은데 네. 타고 내리면 피곤해요. 어때요? 과장님 원래 BM 계셨잖아요. 네네. 그래도 이게 가장 베스트셀러 차잖아요, BM에서는. 그렇죠. 530i가 기본이죠. 허리 느낌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좀? 이 클래스랑? 일단은 시트가 편안하진 않아요. 이 시트는 좀 더 밀착되어 있어요, 벤츠보다는. 아, 좀 더 스포츠카 타듯이? 네, 약간 더 밀착되는 부분이 있고. 네. 제가 지금 풀악셀을 했는데 약간 좀 치고 나가는 게 이게 마력 차이에요. 제가 난폭 운전을 하시면 안 되겠지만. 계속 좀 그래도 칭찬만 했잖아요. 네. 단점 뭐가 있어요? 사실 530i의 단점을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네. 그렇지. 정말 잘 만든 차량이기 그렇지. 때문에 네. 네. 이 차가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적고, 하지만 이 차보다 더 좋은 게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 거죠. 이 클래스요? 네. 이 차도 워낙에 완성도가 높은 차량이라서. 과장님이 근데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은 네. 아까 이 클래스 실컷 깠는데 네. 어떡해요? 아니요, 이거는 상훈이가 지금 깔 게 없어서 저러는 거예요. 아, 네, 깔 게 없어서 저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승차감이 많이 떨어지네요. 아. 좀 여유롭게 음악을 틀으면서 운전을 한다? 그러면 사실 이 차도 좋지만 이 클래스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번 달에 차 몇 대 팔았어요? 한 대. 한 대? 네. 과장님이요? 일곱 대 팔았습니다. 대리님 한번 밀어주자요. 네, 그래야죠. 한 대 팔. 오늘은 그 BM에서 530i. 이제 비교 시승을 하려고 왔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뭐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하지만 이게 이 클래스가 5 시리즈한테는 참 비빌 건 아닌 것 같다. 확실히 BMW가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뭐 어떻게 제가 숨길 수가 없어요. 네. 가격 대비 성능 옵션 모든 게 다 900만 원 비싸다고 했는데 다 여러분도 오늘 확인하셨죠? 왜 벤츠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지셨어요 이제. 그냥 BMW 사세요. 자, 과장님은 그 저번 달에 많이 파셨으니까 네. BM 살짝 걸쳐서 나오게 할게요. BM 이렇게 홍보 좀 되게. 저희는 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브랜드예요. 저희는 그냥 더 우월한 차를 만들려고 해요. 더 좋은 차.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판매량에 나오는 거죠. 더 좋은 차가 많이 팔리는 게 맞는 거고, 그런 부분을 이제 시장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은 더 좋은 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야, 나쁜 게 아니라. 잠시만요. 네. 그만해. 한번 킥만 하게 해놓고서 무슨 계속 말이 많아. 더 좋은 거. 컷! 더 좋은 거.